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신작 피의 거짓을 디럭스 에디션 얼리 액세스 플레이하면서 헷갈렸던 점들, 알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던 팁들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게임 내에서 피의 기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쿼츠라고 하는 피의 거짓에서 보스나 중간 보스, 퍼즐 등의 보상으로 받는 핵심 재료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제페토를 구출해내고 나서 가능한데, 슬롯을 보면 두 개가 비어있는데, 이두 개를 채워주면 효과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펄스 전지 증가에 슬롯을 두개 채우면 펄스 전지가 최대 사용 횟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반에 이것을 모르고 슬롯을 한 개씩 다 넣어놨는데, 1단계에서 두 개를 완성시키면 2단계 해금이 빨리 되고, 2단계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니 빠른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세 가지 전투 스타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전투 스타일마다 시작 능력치가 전부 다릅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레벨업한 능력치들은 초기화가 가능하지만, 초기 능력치는 초기화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만 하며, 단검, 창, 레이피어 같은 민첩한 무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민첩 스타일을, 대형 무기인 톱, 망치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강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소울라이크 게임이 처음이시라면 균형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타일에서 나오는 무기 또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전부 얻을 수 있습니다. 초반 능력치를 투자하는 건 추가 HP를 얻기 위해서 체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 다음에 중요한 능력치는 스태미나를 올려줄 수 있는 능력치인 집중력입니다. 또한 물리피해 감소 및 속성 저항을 증가시켜주는 장비에 무기 상한을 올려주는 적재력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체력에 먼저 충분히 투자를 해준 뒤 적재력을 올려 어느 정도의 무기 상한을 받아준 후에 지구력을 20 정도 찍어서 스태미나에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무기의 공격력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치에 투자해주는 편입니다. 보스를 잡고 나서 나오는 보스의 이름이 붙은 에르고들은 꼭 드시지 말고 챙겨놓으세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 에르고를 무기로 바꿔주는 NPC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에르고들로 바꾸는 무기들의 성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몰라서 초반 보스를 잡고 경험치와 바꿔먹었습니다. 초반에 등장하는 보스 중 하나인 왕의 불꽃 푸우코는 이 게임의 선생님이라고 불리워도 될 만큼 강력한데요. 물론 패턴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거리에서 쏘기도 하고, 과열 상태 이상을 잘 걸어서 만만치 않은데, 전기 상태 이상을 걸을 수 있는 무기, 전력 코일봉을 추천드립니다. 초반 파수꾼 보스 전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푸우코가 전격 데미지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코일봉을 사용하면 감전 상태 이상을 걸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장에서 등장하는 네일의 인형이라고 하는 보스는 주변에 오염수가 있어서 오염을 맞으면서 잡기 쉽지 않은데, 고양이 NPC들이 서 있던 곳에서 우측으로 계속 직진하다 보면 파이프같이 생긴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선 상대하기 까다로운 정예 몬스터가 나옵니다. 밸브를 열어주면 네일의 인형이 있는 곳 오염수가 제거되고, 바로 옆에 쇼컷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정예 몬스터를 잡으면 아뮬렛을 드랍합니다. 오염수가 없는 네일의 인형 보스는 정말 쉬운 보스입니다. 쿼츠와 빛나는 에르고를 드랍합니다. 게임에서 퀘스트 같은 퍼즐이 존재하는데, 이 퍼즐을 완료하면 보통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천공관이라고 하는 퍼즐로서, 베니니에게 해독하면 엘리시온 거리 연금술사 다리에 매달려 있는 인형을 쳐달라고 하는데, 엘리시온 거리 연금술사 다리는 엘리시온 거리 주택 내부에서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왼쪽 당나귀 광인 보스를 잡았던 장소에 매달려 있고, 라곤을 통해 투척 무기로 공격하면 아이템을 주는데, 다음 퀘스트인 주소 엘리시온 거리 221B로 가야만 합니다. 다시 엘리시온 거리 주택 내부에서 시작해서 바로 앞에 보이는 문으로 나가서 조금만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에 221B라고 적혀져 있는 문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커츠와 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퍼즐은 수수께끼 퀴즈쇼입니다. 전화기를 받고 퀴즈를 맞추면 되는데 퀴즈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게임에서 전화기는 총 3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전화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트리니티 열쇠인데 이 열쇠를 사용하는 곳은 3챕터 공장 지역입니다. 베니니 공장 제어실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쭉 직진하다가 건물 밖으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준 뒤에 건물에 들어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몬스터들이 존재하고 몬스터들을 해치우고 나아가다 보면 녹색으로 칠해진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트리니티 열쇠가 사용 가능하며 보상으로 커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은 토끼단 보스를 잡고 나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많이 헷갈렸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지안조 NPC를 만나고 금화나무에서 열매를 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지역으로 가려면 제페토 NPC와 대화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아에게서 열쇠를 받으면 호텔 2층에서 로사 이사벨 거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NPC와 대화하지 않으면 다음 지역으로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저는 프롬소프트웨어의 블러드본과 엘든링, 세키로, 다크소울3까지 모두 엔딩을 본 유저였습니다. 사실 게임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유사성부터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의수는 세키로 같고 분위기는 블러드본 같으며 또 나오는 몬스터 배치는 스콜라를 생각나게 하고 사다리를 내려가는 모션이나 UI는 빼도 박도 못하지만 피해 거짓이 프롬 게임의 복제판에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버그가 없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으며 전투에서의 차별화입니다. 사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한 번도 치명적인 버그를 만나본 적이 없고 요즘 버그투성이인 미완성인 게임들을 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보스와의 전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소울류 게임들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보스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패턴을 보유하고 있으며 엇박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합리적인 몬스터 배치가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무기의 손잡이와 날을 교체하는 건 좋았으나 무기의 종류가 20여가지에 그쳐서 종류가 적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의 첫 발을 내딛은 게임이라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본가를 뛰어넘는 아류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